안녕하세요. 금빛 대리입니다. 레이싱 드론계의 캐리 언니, 금빛 대리입니다. 네. 캐리 언니가 뭔지 누군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걔는 그 캐리 언니라는 사람은 훨씬 저보다 인기도 많고 구독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컨텐츠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의 지름신을 확확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분이 댓글 주셨어요. 빵꾸 나는 카드값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죄송합니다. 못 져드립니다. 그건 제 것도 못 메꾸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거는 블랙탑의 TR12 프레임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디 프레임을 리뷰를 했었죠. 그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결국 지인분께서 하나를 또 지르셨고, 과감하게 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리뷰하고 같이 죽자. 이런 농담으로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리뷰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올리고 싶은 기자재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 좀 올린 모습을 보여달라. 요거였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늘어져도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 처음 봤을 때는 이건 지금 제가 조립을 해서 올린 거고요. 프레임 봤을 때 느낌은 들으시는 소리 그대로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707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 그 같이 드론 날리는 분들하고 몇 마디를 했었는데, 자, 이게 한 판을 깎은 거냐? 그러니까 한 판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을까? 혹은 주물일까?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암대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래서 주물일까, 암대를 한 번에 깎았을까, 요 얘기를 좀 주고받았는데, 저희는 일단 결론은 주물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주물과 7075 알루미늄이라도 주물로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한 판을 깎아서 아변된 알루미늄 원판을 깎아서 만드는 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7075 같은 경우는 강도가 훨씬 더 높고, 깎을 때는 이노다이징이 안된 상태에서 깎고 이렇게 이노다이징 처리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는데, 이 형태를 보니까 이거 주물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암대를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물 강도는 암판 강도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것도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특성을 좀 타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또 좋은 강도를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노다이징도 잘 되어 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랙디랑 다른 점은 정엑스 프레임에 210mm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이 부분은 제가 블랙디에서 봤던 이 하판 센터 플레이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홈이 파져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구조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막 굴러내리네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앞에 리뷰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4개 하고 센터.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비어 있는 것도. 비교해 볼수 있으면, 제가 한번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사이드 플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드 플레이트로 해서 좀 높은 구조로. 그래서 여기 위치에 카메라가 고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카본으로 이런 형태의 프레임들은 이전에 있었죠. 프레임 형태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소재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구성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택을 쌓을 이게 메탈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을 때 오는 강도가 그 카본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지? 저희 스탠오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넣으면 이런 느낌이 나네요. 요 정도 느낌. 그 다음에 상단에 넣어서 요런 느낌.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가조립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위치나 뭐 포지션 값이 나오는지 부품들의 포지션이 나오는지 대략 저도 궁금하고요. 형태적으로는 카메라가 26mm, 런캠 스위프트나 뭐 폭시어 이쪽 계열의 카메라들이 호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홀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폭시어 몬스터인데요. 네, 폭시어 몬스터를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조금 더 각도가 좀더 높게 잡히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홀 상황에 따라서 안쪽으로 넣거나 바깥쪽으로 넣거나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조금 공간이 널널하네요. 그죠? 얘가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 나는 정도면 약간 널널한 느낌이고요. 여기에 보여드릴 좋은 카메라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카메라들을 이래저래 다 치워버렸는지 보여드릴 만한 좋은 카메라가 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 뭐 흔들흔들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지금 달려고 이렇게 덜렁덜렁한 세팅을 미리 해놓고 잠깐 분해를 해놓은 요걸 뭐 보여드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다른 이유 때 다른 데 장착하려고 해놓은 거를 잠깐 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그 원래 거에는 지금 어떤 카메라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사진에 올라와 있는 건좀 다르게 세팅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스펀지 딸리는 띄어버리고 얘가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얘는 런캠 스위프트 2입니다. 런캠 스위프트 2인데 얘를 올리면 공간이 얼추 맞을까?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네요. 얘는 딱 맞게 이렇게 들어온 느낌이 없습니다. 얘한테는 이렇게 돌출형으로 이거 옆부분이 좀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카메라는 약간 좁은 느낌이 오히려 있어요. 공간이 딱. 심한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도 카메라를 고정하는 만행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고정하는 만행을 하면 안 되겠죠. 카메라 위치는 여기보다 아래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 미리 한쪽으로 고정을 해놓고서 조립하는 게 좋겠네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느낌만 보시죠.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카메라 각도를 거의 뭐 90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오고요. 뒤쪽은 런캠 3 액션캠 같은 걸 이렇게 마운트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정도 각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혹은 뭐 이게 하우징 같은 거는 좀 필요하겠어요. 보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게좀 필요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으쌰 이렇게 마운트를 하면 여기서 그 벨크로 이렇게 마운트하면 생각보다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얀색으로의 오렌지색은 포인트가 되네요.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올린다고 하고 스택을 올릴 때는 여기 스택용 볼트가 들어 있습니다. 얘가 이쪽에다가 뭐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여기다 하나 더 박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박아놓고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조립할 때는 뭐 밑에서 올려도 되고 위에서 올려도 되고 상황은 그런데 미리 대략적으로 맞춰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런 프레임들은 조립을 할때 옆으로 조립해서 이제 조립을 밑에서 올리고 옆판을 최종적으로 닫아주면 옆판을 닫고 최종적으로 이쪽 볼트를 조여주면 이렇게 조립이 좀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면서 보니까 보통 옆판 밑에 스택 올리고 옆판을 조립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스트로 트루엑스가 그랬습니다. 아스트로 트루엑스가 이렇게 스택 올려놓고 위판에 카메라 고정하고 마지막에 옆판 덮어갖고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아스트로 트루엑스 조립할 때랑.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위치하고 역시 액션캠 이렇게 스탠드오프로 이런 걸 넣어놔갖고 좀 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강도 보정이 되지 않을까. 요거를 한홀 아래로 내리면 한홀 내리면 카메라 각도를 좀더 낮게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스탠오프를 여기 한올 아래로 내려놓으면 카메라 각도를 좀더 낮게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용도가 보니까 딱 봐도 이제 그 안테나랑 안테나 같은 걸 마운트 할수 있는, 그러니까 스택 중간에 중간 지점에 이렇게 덮는 용도, 이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홀 사이즈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맞게 돼서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해서 구멍이 촘촘한 것도 발열 특성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역시 재질은 PC 재질이 아닌가 싶고, 재밌는 건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밀링, 하여튼 깎은 자국이 아주 눈에 띄게 그대로 있습니다. 왜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깎은 걸까요? 왜 이렇게 깎은 걸까요? 깎은 자국이 좀 선명하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하나 나다가 말았네요. 어떤 제품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가. 안 나와, 얘. 다시 뚫었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죠. 느낌은 메탈 프레임 특유의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이 프레임에서 암대 두께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폭 정도는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눈금으로 대략 읽어보면은 폭은 한 10, 요 폭은 한 10mm 정도 됩니다. 요 폭은 한 10mm 정도 되고, 이 두께는 숫자 저 읽는 겁니다. 아직 배터리 못 바꿨어요. 10mm 정도, 이 두께는 6mm 정도 되고, 한 10mm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죠. 무게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나?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경량화를 위해서 모터 마운트 홀 쪽을 팠습니다. 요건 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요런 류의 머리가 두꺼운 그 렌치 볼트를 사용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길이 무시하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가려지잖아요. 요런 거는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많이 안 튀어나오는 거. 근데 더 작은 납작한 둥근 머리,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거, 이런 볼트, 납작 둥근 머리를 쓰면 뭐더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볼트 머리가 노출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차이인 것 같고요. 가볍게 스택을 한번 쌓아 볼 건데요. 얘는 구조적으로 지금 스택에 얘랑 다렌진 아시죠? 다렌진, 그다음에 코티니, 코티니. 제가 잘좀 자주 보여드리죠. 저는 이걸 많이 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체의 대부분이 이게 올라가 있어요. 좀전 성향이 제가 마음에 들고 이건 미칠레 할 만하다 그러면 싹 그걸로 갈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은 취향대로 선택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팅을 다 만족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제가 쓰고 있는 조종기, 수신기, 영상통신기, 카메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잘 맞아서 이걸 주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건 아니지만 마침 저에게
긴, 네. 25mm, 30mm 접시머리 굴추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요게 들어있는 게한 12mm짜리가 들어있는데요. 얘가 좀 길죠. 얘가 이게 한 5mm 정도 되는 그로맷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얘를 쓰려면 이거보다는 높은 걸로 이렇게 한 방에 올려주면 네, 손쉽게 네, 이렇게 스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모양과 느낌을 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스택을 쌓고요. 그리고 조금 눌러서 요거는 그냥 안 들어가고 요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무링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고무링이 이렇게 있어야 스택을 제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잡자재가 많아요. 잡자재가 모자라서 조립 못하면 성질이 나서 보시다시피 볼트, 너트 뭐 이딴 거를 그냥 한 번에 왕창 사두고 쓰는 스타일입니다. 견적이 안 나면 그럴 일도 없을 텐데 맞죠? 그죠? 견적이 많이 안 난다 그러면 뭐 이런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좀 성격이 견적이 나서 자재가 없어 갖고 조립 못하면 화가 나는 타입이라 좀 실력이 없으니까 뭐 견적이 많이 나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링까지 끼워서 이렇게 다 끼워야 되겠네요. 균형감을 좀 주려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올려서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올리면서 드는 느낌이 이거 고정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근데 이걸 고정해주기 위한 별도의 너트는 여기 안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올렸을 때 이걸 고정해주기 위한 별도의 너트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립하실 때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스택을 좀 높이 쓰시는 분들은 혹은 스택 빌드할 때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고정해 줄수 있는 너트를 중간에 하나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낮게 잡았네요. 그죠? 너무 타이트하죠? 포티니와, 변속기의 공간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약간 올려서 한요 정도 공간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느낌상. 보이시나요? 한요 정도 공간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이거를 아이고 올리기 전에 넣었어야 되나 봐요. 풀죠 뭐 까이까. 네, 풀겠습니다. 풀고 프레임이라는 걸 소모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프레임은 소모품이 맞아요. 프레임은 소모품이 맞는데 이 프레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안에 있는 기체에는, 있는 자재들을 다 프레임이 보호해주죠. 여러분. 프레임의 강성이나 내구성이 안에 있는 FC 변속기, 카메라, 영상송신기, 이런 것들 다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프레임 강성이 안 받쳐주고 내구성이 없으면, 안에 있는 것다 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체 한 대를 일회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드론 한 대를 이거 다 견적 날 수밖에 없는 견적 날수 있는 거야. 날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프레임 신뢰성이 없어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견적 나요. 그럼 그거 이제 기체 버릴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모든 부품 중에서 프레임의 신뢰성은 절대적이에요. 차를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탔어요. 벤츠를 왜 사요? 프레임이 튼튼하잖아요. 뭐 벤츠 자체의 디자인과 관계도 있지만
벤츠처럼 차는 안 타는 이유는 벤츠는 먼저 안전한 차잖아요. 그래서 벤츠를 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든 드론이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뼈대의 강성이 보장이 돼야 그 안에 있는 기자재든 사람이든 화물이든 보호가 되는 거죠. 여기 레이싱 드론이니까 혹은 레이싱카니까 쳐박아갖고 부서지는 거는 당연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레이싱카는요, 안에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보호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기자재를 보호해주는 게이 프레임의 역할이에요. 그걸 안 해주고 못 해준다 그러면 그 프레임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프레임 한번 비행할 때마다 하나씩 버려 그러시면 할말 없는데 저한테 그 영상 보시고 너 때문에 카드값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프레임을 구매하실 때 견적이 많이 나는 프레임인지 혹은 내구성이 보장됐는지 초기 불량이 많은지 이런 거딱 따져보시기 바래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프레임들은 리뷰를 할 때뿐입니다. 이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다지, 이 프레임의 강성, 내구성은 예측치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올리신 비행 영상, 견적 영상, 뭐잘안 올리시기도 하지만, 그런 거 꾸준히 참조를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시길 추천드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싼거 아니잖아요. 10만 원짜리 프레임이 싼거 아니잖아요. 싸지도 않은 프레임, 10만 원짜리 프레임을 사갖고 그냥 순식간에 후다닥 날려버린다는 건 아깝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으시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저안 보고 그냥, 제거안 보고 그냥 가서, 하나 조립해 주세요 하면은 조립비까지 다 해서 또 깔끔하게 조립해 주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 채널 보시고, 구독해 주시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죠. 팔은 안으로 굽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은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스택을 지금 왜 하나 더 올렸냐면 이거 의뢰해 주신 분이 나 여기다 런캠 스플릿을 올려보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런캠 스플릿을 올려보고 싶은데 이게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런캠 스플릿을 런캠 스플릿 카메라 그다음에 런캠 스플릿 보드 지금 보여드리는 건 런캠 스플릿 2입니다. 런캠 스플릿 2 버전 2. 아직 개봉도 안 했어. 따끈한 거 살짝 까서 한번 실제로 올라간지 올라 볼게요. 어쨌든 런캠 스플릿 같은 DVR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도 솔직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이런 거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베스트죠. 공간이 나와 주느냐가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런 프레임들에 그런 거 올릴 공간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올려본 느낌은 아슬아슬하네요. 그죠? 약간 좀 타이트하게 공간을 잡는다고 해도 굳이 뭐 케이블은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린다고 하면 카메라까지 가볍게 올려서 고정을 좀 해보면 영상 송신기까지 공간이 영상 송신기하고 수신기까지 공간은 좀 아슬아슬합니다. 뒤쪽에서 일단은 이 플레이트 자체를 올리는 건뭐 스택을 잘 쌓기 나름이겠지만 이 플레이트를 넣는 건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건 좀 빼고 가야 될것 같고 영상 송신기를
이거의 TS-5828L이죠. TS-5828L 같은 거를 없어요. 넣을 공간이 없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팅하면 넣을 공간이 앞쪽에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 세팅을 하면 모를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런 캠스플릿까지 올리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스택이 한두장 정도 올리고 이 플레이트 말고 마텍에서 나오는 이런 좀 공플레이트 있어요. 혹은 제가 지금 뭐 다른 타사 프레임에 이런 타사 프레임에 이런 스택용 이런 거 플레이트를 하나 써서 여기에 영상 수신기랑 수신기 정도 세팅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런캠 스플릿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구조가. 스택이 뭐 스택 올리는 공간이 낮은 건 아니에요. 절대 낮은 건 아닙니다만 구조상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카메라가 좀 작아서 카메라가 좀 작아서 그런데 스택 구조상 거기까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뭐좀 아래쪽에 있는 걸좀더 낮춰서 내린다 그러면은 모를까 약간 스택이 그렇게 넉넉하게 올라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간 플레이트를 하나 더 대고 중간 플레이트를 하나 더 대고 여기다가 이제 수신기랑 영수기를 한다 그러면 아주 오밀조밀하게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오밀조밀하게는 들어갈 것 같은데 약간 여기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 영상 수신기를 뭐 어떻게 뭐 플레이트를 대서 아래 이렇게 세워서 라인을 뭐 이런 식으로 세워서 라인을 뒤로 뽑는다던가 혹은 이거보다 작은 영상 수신기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고 리시버는 요런 타입을 써서 중간 플레이트 쪽에 같이 붙여가지고 넣는다던가 예, 그런 방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수신기가 숙제네요. 예. 영상 수신기와 안테나 3단을 쌓는다 그러면 그게 좀 숙제가 될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2단만 쌓는다 그러면 뭐요 플레이트 넣어가지고 다 쓰고 위에 이렇게 액션캠 간지까지 가딱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배터리는 이쪽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해서 타일을 묶어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터리는 이쪽으로 배터리 타일은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런 느낌이고 모터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F60 구형 모터입니다. F60 프로 이번에 신형이 나왔죠. F60 모터인데 이거는 구형 모터입니다. 구형 모터를 하나 한번 올려볼게요. 느낌을 보고 싶어서 느낌적인 느낌이 보고 싶어서 모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볼트 하나만 이거 사이즈가 다르네요. 하나만 가볍게 잠궈서 느낌적인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모터 달았을 때 주는 느낌이 이런 느낌, 매치가 잘 됩니다. 모터랑 그리고 여기에 풀업을 좀 예쁜 걸로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네요. 풀업을 달면 한이 정도 느낌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높은 프레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레임 자체 높은 것들 프레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모터를 느끼고 올리고서 싹 느끼는 건데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부품이 없어요. 이 지금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이 센터로 해갖고서 딱 해서 잡히는 느낌이 딱 카메라가 거의 센터에 정확하게 딱 걸리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좀 거의 치우침이 없이 센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멍을 여기다 끼웠잖아요. 요거보다 나는 여기다 끼우고서 본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힌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모터를 올리고서 제가 딱 하니까 뭐지? 이 정확하게 이게 기울어지는 그 느낌. 예. 느낌입니다. 예, 데이터는 아니고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하는 리뷰는요, 다 주관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보고 들은 거, 제가 찾아보고 검색하고 확인한 거,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하는 비과학적이지만 근거가 조금은 있는, 여러분,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지금 드라이버잖아요. 센터에 지금 살짝 올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정도로 센터 밸런스가 참잘 맞는 프레임이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의 미묘한 그건 있겠지만, 이런 프레임일수록 이렇게 센터에 센터 쪽에 잘 잡혀 있는 균형이 잡혀 있는 자이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좋죠. 예, 센터 쪽에 이렇게 중심이 잘 잡혀 있는 프레임이라 그러면 더더욱 센터 쪽에 정확하게 균형 잡히게 자리 잡고 있는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포티니 같은 거나 뭐 혹은 레이스 플라이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류의 플라이트 컨트롤을 쓰신다 그러면 그 장점을 물론 다른 프레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쿼드형 QAV형이라든지 이런 프레임 혹은 스트레치 타일 프레임들은 센터에서 약간 밀려 있어요.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센터로 오지 않습니다. 정X형 프레임도 카메라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센터의 밸런스가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그 높은 타입의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좀 센터에 정확하게 이렇게 자이로가 위치하는 그런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더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좋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좋고,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훌륭하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이 갖는 장점은 지난번에도 한번 블랙핏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자체에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노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프리하고 좀 전파적인 이익도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은 만지면 만질수록 뭐랄까요? 조금 한 번쯤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다른 프레임을 계획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꼭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높은 프레임을 좀 솔직히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 높은 프레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중심이 낮고 이 센터와 배터리와의 균형이 잘 맞는 그런 프레임들을 좀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런캠 스플릿보다는, 이런 액션캠 쪽을 마운트하는 쪽이 약간 균형은 깨질 것 같아요. 배터리 쪽 위치를 포지션이나 뭐 이런 거 잡아갖고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 무게 중량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날아가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 좀 높은 편이네요. 이렇게 기본 각도가 얌전히 날아다니는 프레임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죠? 얌전히 날아다니기 위한 프레임은 아닙니다. 각도가 좀 높고 전반적으로 각도가 높고 어느 정도 비행 성이 좀 다이나믹한 이런 프레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합용으로도 잘 쓴다 그러면 시합용으로도 선택이 없는 그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뭐요 스택 올린 것도 보여드리고 조립한 것도 보여드리고 약간 조금 더 과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그만한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랙탑 TR12를 여러분들하고 리뷰했습니다. 상황이 좀 너저분한 게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 깔끔한 영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뭐 요새 나온 핫한 프레임인데 겨울에 나와서 좀더 인기가 약간 아쉽지 않나 합니다. 조금 더 봄에 나왔으면 지금 반응보다는 조금 더 핫했을 텐데 겨울에 나왔기 때문에 여름 시즌 이제 봄 시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루미늄 프레임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봄에 제가 이걸 쓰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리뷰를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스킵 안 하고 넘겨주신 분들께 제가 그레이트, 슈퍼 그레이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대디였습니다.